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남과 북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만나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 회담 개최 제안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제안했던 9일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였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6분 북한 측이 판문점 팩스를 통해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는 전화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의 스타일대로라면 장소와 일정, 형식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역제안할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폭넓게 호응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반응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김정은 생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어젯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확인한 것도 북한의 빠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회담인 만큼 주말에도 남과 북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문서 교환 방식으로 실무 내용을 조율합니다. 남북 간의 합의가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측 역시 이번 주 IOC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